12장 같이 보겠습니다. 512장 내 주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말씀 57절로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이라는 게 참 불곡지다. 영어로는 up and down이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참 이런 일은 나에게 좀 안 왔으면 좋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그런 때 우리에게 위로하고 기쁜 것을 준비해 놓았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기쁜 날을 또 맞이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오래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집에 가니까 일본 선교사 정병면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병면이에요. 병면 정씨 교단의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신데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좀 그게 많이 좀 악화돼갖고 지금 병원에 한 3주째 당뇨가 전 처음에 당뇨합증 합병증이 그 고름이 균이 척수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의사가 아유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결이 힘들겠다. 이제부터 이제 합병증 넘치면서 이제 피를 걸러야겠다. 다이얼리시스라고 하죠. 한국말로 뭐라고 이제 잘 금방적이야.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피 걸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눈앞이 캄캄했는데 선교사가 맨날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그러고 들어오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냐 그래서 병원에도 전화해. 얼마나 아픈지 하여튼 온몸을 움직여서 척수가 염증이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대. 그래서 그것만 피 걸리는 것만이라 안 할 수 있도록 내 선교를 해야 되니까 사역을 못하게 되겠다 그랬더니 3주 만에 지금 그게 잡혀서 다행히 이제 하여튼 퇴원하면 치료는 계속 하더라도 약을 먹더라도 피 걸리는 일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고 그 나름대로 그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사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 사는 일만큼 큰 일이 죽는 일이에요. 인생에 죽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없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딱 들어왔는데 어느 미국 형제님이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뭘 도와드릴까요? 하여튼 성도가 도와달라면 뭐 도와줘야죠. 그래서 목사가 예, 뭘 도와드릴까요? 아, 이게 좀 곤란한데 그래서 뭐가 저렇게 곤란한가 제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아, 좀 얘기를 하시라고 뭐 뜸들이지 마시고 그랬더니 아,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좀 한국 사람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옛날에 보니까 그 당시 제일 고령자 80몇 살 되신 분이 묘지도 하나 준비를 안 해놨어. 전혀 죽을 준비를 안 해놨어. 유서도 안 써놨어.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데 사실 내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내가 먼저 죽으면 나는 이제 다 이걸 요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우리 뭐 아버지 누구고 할아버지 누구고 어서 태어났고 내 아내가 갑자기 혹시라도 나보다 먼저 죽으면 장례식 때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양력을 발표하려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그걸 좀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아내가 이 인간이 나 빨리 죽으라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고 화가 날까봐 자기가 지금 걱정이 돼서.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자식한테 물어보면 뭘 알겠냐 말이야. 니네 어머니 어디서 태어나니 몰라요. 한국에서 태어났어. 아 그럼 나도 알고 이 사람아. 부모님이 성함이 뭐냐고 뭐 몰라요. 다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할 거니까. 아는 애를 못 봤어요. 다 몰라. 저는 제 거 다 이렇게 서류체로 아주 호적 등본체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줬어요. 아빠 이거 여기 다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 다 여기 있습니다.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다 여기 적혀 있다. 고등학교 성적표도 있다. 여기 보지 말고 다 나의 관계된 서류 같은 이야기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 다 찾아봐. 아,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 참 적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도 요즘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가시면 가실 거거든요.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 다 간다. 가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길게 떠드는 게 더 우스꽝. 아니 사람이 죽는다는 말처럼 자연스러운 얘기가 어디냐 말이야. 살아있는 건 다 언젠가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제가 목사가 제일 곤란한데 뭐 양력을 물어보려는데 자식도 모르고 식구들도 모르는데 제일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 뭐 저는 뭐 대학교가 아니고 뭐 대학교 나왔는데 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분이 70년, 80년, 90년 살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환송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뭐 조금이라도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돼서. 알았다고. 네, 알았다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부인만 물을 거지 않고 우리 성도를 다 물어볼 거라. 60 이상 된 사람 다 적어내세요. 유서들도 제발 좀 써놓으세요. 네. 그렇게 말한 저도 안 써놨어요. 이제 60 됐으니까 이제 저도 쓰겠어요. 뭐 큰 재산이 없으니까 뭐 싸움 날 일도 없어. 뭐 저희가 한 몇백만 불 모아놨으면 뭐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뭐 근데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뭐 뭘 갖고 가겠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도 그런 걸 써놓는 것이 이 나라 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처마에도 가끔 거의 해마다가 새가 둥지 하나씩 틀어놔요. 이렇게 좀 이런 모양된 데다 이렇게 지금 집단에 거의 다 안전한가 봐. 봄에 보면 이제 또 비고 갔어. 허락도 없이 짓고 허락도 없이 나가. 그 새도 그렇게 집합하셔서 그래도 고 안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어린 것들 이렇게 벌레 잡아 먹이고 이러는데 인자는 머리 둔 것도 없는데 뭘 따라올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는 뭡니까? 혹시 네가 나를 따라서 출세하려고 그러면 따라오지 마라. 내 덕에 돈벼락 맞으려면 따라오지 마라. 넌 잘못된 사람을 따라오는가? 나도 집도 없어야. 그 다음에 어느 사람 보고 주님이 55제로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으라. 여기 쫓으다는 단어는요. 쫓으다는 게 맞는데 콜로우테오라는 단어는요. 내가 어디 가든지 그 똑같은 자리에 너도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돌려 말하면 쫓으라는 말이죠. 내가 가는 그 똑같은 곳에 너도 가라. 그 말이었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 거다. 어디로 갈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어디로 이끄시는지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할렐루야.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거기서 뭐가 기다리는지 몰라.
근데 가는 게 그 믿음의 여정이에요. 21세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선교사들도 너무 똑똑해져 갖고요. 주님한테 그걸 다 따지고 앉아서. 글쎄, 따르긴 따를 건데 어디로 가는지 미리 밝히시라고. 행선지를 밝혀야 주소를 주셔야 제가 GPS를 찍죠. 저희는 21세기 사람이 아니라 20세기 사람이라는데 그 딴 게 어디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거기서 죽는 게 중요해. 제가 아침부터 자꾸 죽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집에 가서 내일 아침 말씀을 주셨던 제가 바로 복음서로 인도하시다면서. 복음서의 여러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거의다 제가 복음서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설교하지 않은 내용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서 아니 주님 제가 다 이건 옛날에 언젠지 몰라도 제가 다 나눴던 말씀들인데요. 뭐 또 하라고 하시면 또 하겠지만 그래도 뭐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는 것보다는 다른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에 이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이 죽을 자리가 어딘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있으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제가 수요일날 지도로 보였는데 다 보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죽었던 그 마므레 상수리 아래 헤브론 땅은요 불과 1200km밖에 안 됩니다. 물론 걸어가면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요 말 타고 가면요 한 2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야, 난 고향 가서 죽을래 이러더라. 고향에다가 나를 묻어줘.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게 가능한 거리라고요. 내 고향 남쪽 나가 보고 싶어.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가고 그 땅에서 전혀 고향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나를 불러서 이곳에 있으라고 여기서 기업을 주신 이 땅에서 나를 여기다 묻어라. 자기 아내를 위하여 무덤 곁에 있는 밭까지 가서 값까지 바쳐주고 은사백세계를 주고 나도 거기 묻어라. 그때 이 사람이 그럽니다. 제 부친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쫓겠습니까? 쫓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쫓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쫓기는 쫓겠는데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하셨어.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야, 그게 먼저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의 일생에 가장 큰 일이 부모님 돌아가신 일 정도가 제일 큰 일이죠.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겠어. 장가 간 일도 그 정도 큰 일이네. 그러나 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나. 자식 낳은 거 뭐 장가 갔으니까 건강하면 낫겠지.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일 두어 가지 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일인데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그게 먼저 오면 잘못됐다. 아멘. 잘못됐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걸 물어본 분한테 당신은 돌아가신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드릴까 자기 아내에게 묻길래 그랬더니 아니 뭐 이런저런 뭐 저는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군인 묘지에 나 묻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는 묘지도 아직 안 사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냥 화장했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비적은 땅이고 또 뭐 이만큼 또 차지하고 그것도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마음은 바뀔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티베트에 가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사람을 조장이라 그래서 바위 위 산 위에다 갖다 놓고 새가 뜯어먹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새가 잘 뜯어먹으라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시신에 살점을 다 뼈에서 다 발라갖고요 새가 뜯어먹기 좋으라고 발리 인도네시아에 발리 한국 사람들이 신혼여행 제일 많이 가는데 발리 섬에 가면요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요 집안에 같이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한쪽 방 안에 죽은 지 10년, 20년 된 부모들의 시신이 새까맣게 탁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흉. 근데 그분을 거기다 같이 모시고 살고 있어. 별의별 방법에 매장법이 많아. 별의별 또 너무나 달라갖고. 제가 그분 보고 그 저한테 물어본 미국 형제가 있어요. 솔직히 죽은 다음에 내가 화장을 했는지 매장을 했는지 수장을 했는지 죽은 사람이 신경 쓰나? 상관 있나?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죽으면 할 수 없이 바다에 넣는 거예요. 바다에 넣는 건 상어가 그날 그냥 점심 먹는 거지. 바다에 들어간 고기 덩어리를 상어가 그냥 놔뒀겠어요? 다 뜯어먹고 끝나거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냐? 배 위에 그 시체를 어떻게 싣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물에다 넣는 게 그냥 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어느 나라나.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별 상관없다. 내 몸뚱아리를 어디다 갖다 하든지 별 차이 없어. 난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아무 그건 무슨 속상한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장례식을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혹은 또 같이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 그분의 족적을 따라가는 일을 그래서 그분의 삶을 예수 안에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점들을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예수 믿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하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죽은 사람은 다 끝났어요. 세상 보상 며칠 전에 다 끝났다고 3일 후까지 거기 앉아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무슨 상관이야? 묻던지 태우던지 뭐 물에다 넣던지 새 갖다 주던지 뭐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를 갖다 묻으라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나와서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에 나와서 무덤을 팔 수가 있어요? 관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죽은 자들이 염려하는 일이에요. 산자는 뭐에다 더 신경 써라? 사람 살리는 일에 신경 써.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살려서 천국 데려가는 일에 신경 쓰지. 뭐 죽은 날에 뭐 어디다 묻었냐고 무덤을 크게 했느니 비석을 뭘 세웠는지 저희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동판을 했는데 우리는 동판을 신청하고 뭐 돈 꽤 줬어요. 뭐 그때도 비싸더라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모양은 이런 걸 고르고 색깔은 뭘 고르고 재료는 뭘 고르고 그래서 동판을 얻어야 했는데 3개월이 가도 안 갔다 놓고 6개월이 가도 안 갔다 놔서 갈 때마다 이제 우리 어머니 막 아니 왜 동판이 안 오냐고 또 우리는 오피스도 가갖고 왜 동판이 안 오냐고 근데 거기서 아니
아니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아 그러냐고. 어머니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아이고 그놈들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갖고 오냐고. 그 한 7, 8개월 되니까 이제 동반을 갖다 놨죠. 그 동판을 갖다 놨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할 만큼 해야지. 그 부모의 산소를 좀 깨끗하게 단장하는 건 뭐 그래도 좋아. 그러나 돌아가신 분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자녀들에게 효를 가리키고 부모나 조상을 그렇게 기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좋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들에게 그게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죽은 자들 말고 별로 상관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게 더 먼저라고 얘기하느냐고 주님 책망하신 거죠. 우리에게 항상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아멘. 전파란 말은 그야말로 가서 프리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디 앙겔로. 앙겔로는 천사라는 뜻의 엔젤이라는 뜻과 같은 앙겔로스, 천사라. 그게 뭐예요? 뉴스를 전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디아는 뭡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전파하는 일에 신경을 먼저 쓰세요. 부모를 갖다 묶는 일보다도 더 급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더 이것이 더 우선한 일이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뒤로 물릴 만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 친구랑 중요한 약속이에요. 애인이 오늘 데이트하세요. 그런 것보다 더 앞이란 말이에요. 아멘. 집을 사는 것보다, 장사를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앞이라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앞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아파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도록 2주 동안 너무 아파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주님, 그 아픈 걸 하면서 자기가 묵상을 많이 했노라고. 그래서 우리 그 평화의 기도라는 것을 쓴 아세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성자로 캐톨릭을 성자라고 추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추대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훌륭하셨던 분인 건 맞으니까 그때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나누기 전이다. 캐톨릭이 심각하게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같은 역사를 공유할 텐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병자라는 건 모르고 동물들, 다람쥐하고 토끼랑 대화를 했대잖아요. 토끼하고 얘기를 한대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귀족인데, 부자인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서 평생 자기는 아무것도 소용없이 예수님처럼 참 존경받는 분인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평화의 기도를 쓰는데 이분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정말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고통을 받는 병에 시달리시다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하루 24시간 단 1초도 아프지 않은 시간이요. 온몸이 막 창으로 찔리듯이 칼로 쑤시듯이 그런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성자처럼 살았는데 자기가 그걸 묵상하고 있었대. 2주 동안 누워갖고 나도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근데 그때 그 기도가 빨리 고통을 좀 없애주시오 말고 제발 그 피 걸리는 것만 하지 마라.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한국말로 잊어먹었어요. 아 투석, 투석하는 것만 하지 말게도 내가 그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투석하고 앉아있어요. 나에게 맡긴 성도들을 누가 돌봐주냐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일만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분명합니다. 너희는 뭐
먼저. 그 말은 그 모든 다른 일은 그 다음이다. 다음 얘기다. 나중 얘기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한국을 나가서 그 중에 어떤 분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상황까지 갔으니까 목사님 다녀오세요. 아이 빨리 가라. 죽은 다음에 장사하러 가지 마라. 제가 우리 처갓집에 그랬어요. 내가 우리 장인 장모님 너무 사랑하고 그분들의 큰 사랑을 입었지만 장인어른 돌아가셨다 그럴 때 장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미국에 있는 조서방 저놈이 아무리 처갓집이라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르러 나오지도 않는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전 20년 전부터 얘기해놨어요. 안 나간다고. 살아계신데 내가 가서 뵙고 하다못해 우리 장모님이 빵을 좋아하시는데 우리 장인어른 빵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빵을 싫어하니까 본인도 빵을 못 사다 드시는 거예요. 장모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시는데 장인어른 절대로 짜장면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짜장면집이 여기 반불락만 가면 있는데도 그거를 못 드셔갖고 맨날 제가 가면 너무 좋아서 제가 아이고 오늘은 저녁 하지 말고 장모님 짜장면 먹읍시다 하고 장인어른 듣는 데서 짜장면 시킬 거니까 뭐라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고 아이고 저 소방이 좋아하니까 짜장면 시켜야지 그분이 좋아하셔서 제가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만 되면요 거기서 딱 돌아가면요 굉장히 맛있는 단팥빵집인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단팥빵집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가격도 딴 데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침마다 빵을 사다가 장모님 아침에 밥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모닝 커피하고 빵하고 드십시다고 아이고 단팥빵 고구마 한 1,500원, 2,000원짜리 사다 드니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걸 남편 때문에 못 드신다고 그 제가 한국에 부천에 가 있으면 무조건 아침에 가서 단팥빵 사다가 2,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저녁에 막 짜장이나 짬뽕 먹자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왜 그래? 평소에 사위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제가 뭐 그분들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주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랑해주니까 고마운데 뭐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뭐 아침에 빵 하나 100개라도 사다 드리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가는 거 그분들이 뭐 별로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안 왔다고 삐지시고 왔다고 뭐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런 거 없단 말이지 아멘 그렇잖아요 사랑하실 때 그냥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냥 손이라도 이렇게 잡아드리는 게 낫지 또 한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주님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살아있는 가족하고 작별하는 것은 죽은 아버지 장사하는 것보다 좀 나은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우리 마이크 목사님과 제가 같은 교단인지 서로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만난 게 그 제플린 목사님, 제임스 린 목사님 아들 교회에서 만났는데 거기 목사가 한 4,50명 있는 데서 만났는데 꼭 그렇게 저쪽 테이블이 안다고 저는 꼭 링 목사님이 아이고 저 목사님 일로 와서 그래서 링 목사님 테이블이 안다고 그러니까 링 목사님 친한 사람 서너 사람 같이 와서 이렇게 앉고 이분은 마이크 목사님 저쪽에 앉다니까 거기서 2-3년을 봤는데도 한 번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저분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마이크 목사님이 제 친구 마이크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분이 드디어 아 우리 교단 목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분을 좀 만나라 그래서 제가 만나고 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래더니 저와 얘기하더니 그때서 실토를 하는 거야 저를 처음 봤는데 멀리서 봤는데 누군지 모르고 봤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더래 저에 대해서 너도 궁금하잖아요 아, 여러분 그런 얘기도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내 환상을 봤대 그래서 그 뭔데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뭐
늘 속으로 좀 궁금하겠대. 오늘 만나자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환상이 뭔데 이렇게. 제가 짐승이 끌어야 되는 소나 말이 끌어야 되는 쟁기를 제 어깨에다 이렇게 걸치고서는 밭을 갈고 있더래요. 근데 이 고랑과 이랑이 얼마나 긴지 굉장히 큰 밭이더래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막 한참을 쟁기를 끌고 가야지 이쪽부터 한 번 가게 생겼는데 혼자서 그걸 끌고 가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이미 밭에 가른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을 이렇게 봤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세월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더래요. 그 이쪽으로 반대편이니까 앞으로 갈아야 된다는 게 더 넓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넓으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을 끌고 가야 되는데 고래발이 요만한 거 하나 파니까 누가 도와주나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뭘 하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뭐만 하고 있더라? 앞만 보고 끌고만 가고 있더라. 그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제가 생선 가게 할 때요 생태를 많이 파는데 하루에 500파운드, 1000파운드 생태를 파는데 한국사람 동태라는데 동태는 얼은 거고 살아있는 싱싱한 생태라고 그게 가끔 제가 가서 시장에서 살 때는 절대로 그런 걸 사는데 피곤한 우리 형님이 가서 이제 물건을 떼올 때가 있었는데 가끔 싸다고요 생태가 이만해야 되는데 요만한 걸 사올 때가 있어요. 요게 뭐 길이만 짧은 게 아니라 이 굵기도 작아갖고요 예를 들면 요만한 박스에 적당하게 크면 한 100마리 들었다면요 요만한 박스에 요만하면 1000마리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한 박스 두 박스 사는 게 아니라 20박스 30박스를 사와요. 그걸 전부 가위로 이 핀을 따고 비늘을 긁고 칼질해서 포를 떠야 돼. 이만한 박스에서 1000마리씩 나오는데 그걸 20박스 30박스를 사와요. 그러면 일하는 애들이 막 욕을 해요. 막 우리 형이 들었는다. 무슨 막 그냥 좀 거친 사람들이니까 뭐 원래 생선 가게고 뭐 예, 어부들이 입이 부정물입니다. 그래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이게 무슨 생선이라고 요만한 칼이 이만한데 생선 잡는 칼이 이만한데 생선이 요만하니 그놈의 포를 때 얼마나 이게 짜증나고 잡아도 막 한참 뜯어 이만한 박스 반도 못 끝내서 몇 선언을 달라들어. 저도 막 부해가 나지만 아니 이딴 걸 물건이라고 사오냐고 거저적으로 사오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가끔 사와. 뭐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고 사와. 저도 막 욕이 막 옆에 있는 애가 욕하면 제가 말리고 있잖아요. 더 해라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선이 잘 자란 게 많이 들어서 몇만 마리가 들어있는 거고 한 마리. 제가 옆에 있는 애들고 야 잡소리 하지 말고 빨리 떠 그러니까 빨리 포를 뜨자고 죽도록 떠도요 막 그렇게 많이 떴는데 요만큼밖에 안 돼. 아무 생각 안 하고요 칼이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짜는 거 하루 이틀 3일 매달 몇만 마리 뽑아. 일이 많을수록 일이 클수록 셔업하고 빨리 걸어가는 게 그 일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 그렇잖아. 장관님도 가끔 뭐 하다 보면 막 이놈의 기계가 코가 안 되고 막 고친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 있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막 뭐 그렇게 진짜 일이 안 될 때가 있어.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인생에서 사역에서 부딪힐 때마다 도대체 일이 끝날 게 기미가 안 보일 때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길이 멀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리길을 걸어가려면 빨리 한 걸음부터 떼놔야지
그래야 천리길에서 한 걸음이라도 짧아졌을 거 아닙니까? 백 걸음 걸어가면 백 걸음 짧아지고 천 걸음 걸어가면 천 걸음. 그럼 길이 가야 할 길이 뭔데 잡소리 하지만 빨리 걸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평생 충성하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달려붙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 일을 다 해놔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뜻을 다 이루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자고 해도 그거 못 끝내놓습니다. 수많은 다른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다 덤벼들어서 그렇게 부지런히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가끔 띵까띵까 노는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무거운 짐 물려고 그러면 어떤 놈 뒤에 매달려 갖고 따라오는 것 같아. 너 미니? 끌어 땡기니?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 일은 많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목사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선교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다 손에 쟁기를 잡아서 밤에 쟁기를 잡고 우리 천권사님 여기 옛날에 보면 허리가 조금이라도 덜 아픈 지금 또 쫓아들어가서 그놈의 풀이 아무리 잡아 뽑아도 다음날 가면 어저께 뽑은 날만큼 어저께 죽도록 뽑았는데 다음날 가면 그만큼 또 나있고 그놈 뽑아도 그 다음날 가면 또 그만큼 나있고 끝이 없는 일이야. 끝이 없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나더라 그러면 정글이 되는 거야. 이제 보다 못해 여기 와갖고 돌로 3면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분의 1로 줄여놨는데도 3면을 돌로 덮어버렸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많은 거야. 그 옛날에 얼마나 그 풀이 많았냐. 세상에 세상에 무슨 플라워가 이렇게도 할게.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풀만 뽑다가 하게 생기면 말을 하잖아. 우리 손에 쟁기 잡았으니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생각할 거 없어요? 계산할 거 없어요. 얼마 남았나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한 줄 쭉 걸어가면 됩니다. 그 외에 모든 다른 일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나아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신경 써도 좋아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 그냥 주님께 넘겨버리고 가짜에서 이 말씀하고 내가 주님 일은 내가 하고 내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내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자녀도 주께 맡기고 남편도 주께 맡기고 건강도 주께 맡기고 우리 살고 죽는 것도 다 주께 넘겨버리고 우린 열심히 주의 일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알아서 해주시는 이 천국의 권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타사라바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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